안녕하세요. 1월 9일 모란장. 오전에 제가 실방을 못 해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 교회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실방을 못 해드렸는데, 일요일날 모란장은 참 교통도 혼잡하고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소식통에 의하면 어느 한 매장은 다 초토화됐다는 소식도 있고, 그래서 정말 일요일 모란장에 이렇게 늦게 오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꽃다니 목인데. 자, 남아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. 이렇게 듬성듬성 1월 오후에는 이렇게 다육이들이 별로 없습니다. 자, 원래는 여기도 다 다육이로 꽉 찼어야 했는데 여기는 다 마감이 됐고요. 네, 여기 몇 판밖에 안 남았네요. 자, 일요일 오후 늦게 오시면 이런 상황이니까 일찍 오셔야 되겠네요. 일요일, 근데 다른 평일 날은 괜찮아요. 괜찮은데, 일요일이 낀 모란장은, 오후 늦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. 오시면 별로 하실 게 없는 거죠. 자. 자, 몇 판밖에, 1,000원짜리 아이들은 몇 판밖에 남질 않았어요. 저렇게 다 텅텅 비었죠. 텅텅 비었죠. 가격에 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등성등성. 이거 두 개 싸주세요. 사장님, 이거 두 개 싸달래. 안녕하세요. 네네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우리 시간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안 오고 이제 이제 다 끝나는 반에 나누는 줄 알아요? 저 누구시죠? 고씨인데. 고씨. 고씨 잠깐만요. 아, 우리 고슴도치님을 만났네요. 일찍 오셨다가 지금까지 좀 술도 좀 한잔 하시고 친구와 만나서. 6시까지는 뭐 늦게까지는 계셔요 하시는데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자, 늦게 오시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. 자, 강남농원도 많이 피었죠. 강남농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비싼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아있죠. 백년 다육도 완전 비었어. 어떻게 다이가 다 비었어 여기, 그지? 일요일 장날의 매력입니다. 이게 매력이 아니라 매력이죠. 아, 이게 다 꽉 찼던 아침이면 제가 보여드릴 때는 꽉 찼잖아요. 근데 이렇습니다. 500원 다육도 거의 나갔고 요거밖에 안 남았고요. 1,000원 아이들은 뭐 이쪽은 다 비었네. 비었어.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. 여기가 원래 다 1,000원 다육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아유 구형 쌉니다. 이거 5,000원이면 여기요. 다 파는 거야 이거. 어떻게 여기보다 다 파? 와, 이거밖에 안 남았네. 100년이 오늘 완판입니다. 응? 완판. 완판하고 딱 기분 좋게 가볍게 가면 얼마나 좋지? 그지? 파랑새. 이거 브라질이야. 브라질이야. 이거는 얼마야? 2,000원. 자, 여기는 2,000원 아이들만 남았네. 1,000원짜리 아이들은 다 초토화됐네요. 없어요. 자, 여기 2,000원 아이들만. 아, 또 청원농원은 또 어떻게 됐을지 진짜 기대됩니다. 우리 청원농원 어떻게 됐을까요? 대박. 접으셨어. 아, 심하야, 여기는. 여기 다 없어졌어. 멋있다. 대박. 와, 사장님, 완판! 완판, 떨이 뭔데? 와, 여긴 떨이 중입니다. 이렇게 남았어, 이렇게. 야, 저도 이렇게 늦게 와보긴 처음이거든요, 일요일 날. 떨이, 왜? 뭐 세일해? 사장님, 뭐 세일해?
물건이 없어. 내일에 것도 없어. 떨이 다 요거 세 판 네 판밖에 안 남았어요. 와. 빨리 가는 거예요. 근데 빨리 못 간다며. 원래 여섯 시까지 있어야 된다며. 열고 갈 거야. 와. 남자 사장님 차 타시고 다 박스 싣고 있어. 지금 그냥 문 열고 가신대. 원래 6시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팔 것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대기. 우리 사장님 대기. 여기 대기하고 계셔요. 와. 야, 우리 청아 사장님 완판하시겠는데 오늘? 딸이 오, 진짜? 빨리빨리 오세요. 빨리빨리 가니까 빨리빨리 오세요. 야구팬인 건 이뻐요. 네, 보라색으로 변하면 진짜 이뻐요. 얘네들은 금이라서 햇빛 받으면 정말 보라색으로 변하고 이뻐요. 저런 거 사가시면 진짜 이쁜 거 볼 수 있어요. 이쁘게 봤어요. 자, 오전 풍경하고도 다르죠. 이렇게 오후에 왔더니 자, 이런 풍경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4시 좀 너무 상황이거든요, 이게. 일요일 날 4시 좀 뭐, 4시 한 반 정도 됐네요. 제가 왔을 땐 한 4시 정도 됐는데, 4시 반 정도 생은 상황. 또 이렇게 늦게 오면 좀 싸게도 주시나? 없어요. 8원짜리 뭘 싸게 줘. 자, 우리. 아우, 청아 선생님 진짜 완판하고 가시겠는데? 와, 나 이제 한 판 또 뺐어. 자, 이제 딱 세 판밖에 안 남았음. 자, 정말 몇 개 안 남았어요, 종류가. 근데 이것도 지금 사가시는 중이라서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. 1,000원이야, 1,000원. 2,000원짜리가 1,000원. 싸고 계시고 꽃 진짜 예뻐요. 부용 이거 꽃 진짜 예뻐요. 주황색 꽃 피는데 이렇게 하나를 세 개를 한 치다 심으면 이렇게 그렇지 합식하세요. 싸니까 컵 한 잔밖에 안 돼. 세 개 먹었어요. 그러네. 3,000원 커피 한 잔도 값도 안 되네. 커피가 한 잔밖에 안 돼. 꽃 예뻐요. 꽃이 오래가 위가 없는 네. 아 진짜 이렇게 이런 풍경은 또 처음 보네요. 이게 뭐 제가 아침에만 보여드렸잖아요. 아 완판하는 거 보고 갈까? 응. 성성민이 오늘 나왔었구나. 성성민. 이거는. 어머니 거 자리. 응, 응. 자, 우리 청아는 완판하는 거 보고 갈까요? 아, 완판까지 오래 걸려요. 이제 세 판밖에 안 남았어. 이렇게 세 판밖에. 그런가요? 자, 일요일 날, 만약에 다 이루기 4월 오실 경우는 일요일 이긴 모란장은 너무 늦게 오시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늦게라도 제가 찾아왔어요. 그러니까 조금 일요일이 낀 모란장,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낀 모란장은 일찍 오세요. 일찍 오시고 뭐 늦게 오셔도 뭐 찾을 수 있지만 종류가 너무 적잖아요. 고를 수 있는 그런 게 적고 또 사장님들이 다 정리하시는 그런 타임이에요. 5시 정도가 되면 제가 이제 4시 정도에 와서 4시 반 정도까지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거의 정리하시는 타임입니다. 근데 사장님들은 원래는 6시까지는 있어야 된대요. 근데 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? 그렇죠? 여기도 초토화됐네. 뭐야? 왜 이렇게 비싸? 뭐가? 이거는 이 정도면은 꽃 필 수 있어. 이 정도 길이면. CD야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늦게도 오세요? 오늘 좀 이렇게 오후에 모란장은 어떤가 텅텅 비어있는 그치 텅텅 비어있는 거 이런 것도 이것도 멋있다. 이게 뒤르죠 뭐 거꾸로 된 거 플래그 마리아 석송
핀란드시아 예쁜 꽃도 핀데 피타타. 어키는 오늘도 여전히 인기가 좋았습니다. 어 여기도 다 많이 폈다. 오늘은 버키는 저는 궁중으로 그런 거나. 응? 궁중으로 걸 수 있는 게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. 어, 새로 궁중에 걸 수 있는 게 나왔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런 거, 이런 것들, 이런 것들. 아니야. 버킨을. 버킨을 공중에 걸었다고? 그래요? 선생님, 이것도 그냥 8,000원 드릴까요? 아, 사랑 뭐. 이렇게 3개나만. 와, 이거 나. 염자야? 어, 막 세이드해주네. 이 또 느끼하면 또 이런 맛도 있네. 아, 또 이 만원짜리 또 2만원짜리 만원짜리 했다가 또 8,000원. 와. 선생님, 8,000원에 가져가세요. 저녁 시간에 몇 미리. 그러게, 아유 이런 요런 면미도 있네요. 물건이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고. 그렇지, 아, 좀 남았으니까 이렇게. 자 여기는 광남농원입니다. 로지아. 어 이거 하우시아 같은데? 이쁘다, 그지? 오케이 하우시아네. 꽃이 하우시아 꽃. 로지아. 응 로지아. 자 라탄도 있고요. 여기도 광남도 많이 피었다, 그지? 응. 오늘 사람이 엄청 많던데요? 그치. 이렇게 늦게 왔어요. 그냥 이게 다 초토화된 걸 찍기 위해서. 아니, 오전에 늦잠을 자가지고 교회를 가야 돼서 시간이 없었어, 너무. 아... 스킬라. 애기야. 립토스. 뭐죠? 아, 이쁘다. 그죠? 카메라예요? 네. 아 생방만 해가지고 이거 못 보셨구나. 레비나 금. 자 루비. 아 보입니다. 보입니다. 얘 뭐예요? 예쁘게 어? 아니 난 나오면 안 돼. 나오면 큰일 나. 어우 기니적성. 내가 어. 나오면 사람들이 막 던져. 던진다고? 하면은? 오, 아, 뭘 던질 거야 아마. 기니적성 너무 좋은데? 아 이뻐. 파리 노사도 있고요. 꼬맹이 창들. 원정 보고. 어, 이 왜 이렇게 이뻐? 나돌체 비타. 수연이고요. 자 링고야스. 파이어버드래요. 파이어버드. 제스타입니다. 제스타. 당선. 아 요즘에 당선 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. 그렇죠. 아 여기도 좀 빈 곳이 좀 보이네요. 응. 홍상생들이 레드 색깔인데 뭐 거기다 레드까지 붙였어? 이 그냥 홍상생들이지, 그지? 얘는 햇빛을 보느라고 애들이 막 머리가 가득 들어가서 너무 봐서 쟤는 인상이 자고 봐. 아유 좀 보세요. 자, 화이트 그린이 천사의 젤리. 이렇게 습지아도 4두짜리도 있네요. 프랭크 철아, 어, 멋있다. 아, 얘 자고가 왜 이렇게 많어? 그 새끼를 띄워달라 그래서 새끼 띄워서 팔으라고. 아, 여기 있던 거 새끼 띄워서 팔았었어? 네, 손님이 이거 어. 싫고 새끼 띄워달라 그래갖고 새끼 띄워서 팔았다. 자, 이렇게 새끼를 띄워주십니다. 원래는 안 해주시는데 얼마나 또 달라고 했으면 사장님이 새끼를 띄워줬겠어. 아유 진짜. 그치. 응. 응 맞아. 나 새끼를 안 뗐더니 새끼가 다 소멸됐더라고. 아 그래요? 아니 새끼들이 체력이 좋으면 엄마 얼굴이 응 작아지고. 어 빙산탕큼 이거 너무 이쁘죠. 어. 미녀 와서 그 새끼들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졌어. 어, 다섯 개인가 여섯 개가 있었는데 미녀 와서 그 대신 엄마는 튼실해졌어. 그래, 애들
지금 엄마가 매정이 하네. 새끼들을 다 내버리고 진짜. 어지간하면 하면은 띄워주는 게 나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. 새끼도 띄고 있어. 아랑 아랑. 아 요즘 떼주면 좋죠 새끼들. 네. 빈사타금 이게 엄마는 사장님이 안 파셔요. 이렇게 자고 떼는 애들만 타시거든요. 빈사타금. 아, 네, 노지 활동 안 돼. 활동되는 거 아니고. 노지 활동. 활동되는 거 바위솔로. 바위솔, 바위솔. 바위솔. 라이프 티그라. 아유 이뻐. 이거 진짜 이뻐요. 라이프 티그라. 이건 바위솔 종류다. 바위솔. 바위솔 종류. 뭐 꽝의 비듬이나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좀 다육이 같은데. 다 다육이 얘기는요. 파란색 군생이 이렇게 나왔네요. 그래서 내가 거기서 봤기 때문에 이게 엄청 이렇게 넓어졌어. 아주 그냥 쫙 붙어가지고. 바위솔일 거예요, 바위솔. 바위솔도 종류가 지금은 막 수백 엄청 많아요. 그래서 내가 복화선아 쳐라. 예뻐서 한번 다시. 이게 진짜 예쁘지, 빨개가지고. 이 파랑새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? 몇 두야? 새끼도 많이 쳤네. 근데 나는 이거 왜 이렇게 빨갛게 안 되지?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생길 수도 있네요. 났었는데. 얼마죠? 햇볕이 부족하신 거예요. 햇빛이 부족하다거나 너무 따뜻. 조금이 아이들도. 방감동으로 한 편 나갈 수 있나요? 아니 다 같이 나갈 거야. 자 버클리가 요즘에 이렇게 꽃이 펴. 네, 버클리 꽃이 피는데요. 아카시아 향. 그러니까 향수향 얘도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 맛을 키우는 아이예요. 그 맛을 치우니까. 정신 없어. 버클리가 꽃이 예쁘죠. 어디서 달고난 향이 나? 뭐 타는 거 아니야? 내가 옷이. 나 이 막 추우니까 자꾸 붓다가 나중에 이렇게 옷이. 백봉이네요. 네. 오늘은 소토화된 현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요일 모란짝 이렇게 된다. 다 풀었어. 그니까. 아 저기는 진짜 청간동 다 팔았네 진짜? 다 풀었어. 오. 와 완전 완판했어 완판. 캐릭터스. 여기는 명품들이 많잖아요. 그래요. 여기는 명품들이. 천 원짜리 파는 분들이 이제 그러는 거지. 아, 아니라니까. 에이, 명품들이 있잖아. 아우! 우리가 보일 수 없는 게, 이게 얘기를 안 하는데, 농장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꽃이 우리가 들리는 게 있어요. 아도데스. 이게 활짝 폈잖아요. 이게 여름에는 사과처럼 꽉 아물어들거든요. 그래서 사과처럼 아무나들어서 되게 예쁜 아이인데 요즘에 지금 탁 폈어요. 아도 됐어. 예. 여름 돼요. 여름 되면 사과, 애기 사과처럼. 아도 됐어. 이런 것도 키워보세요. 굉장히 재밌어요. 5시 현재 완판입니다. 청아농어는 5시 현재 완판. 하나도 남겨없이 완판. 다 접고 계셔요. 아, 저도 이런 현장은 저도 처음 봅니다. 이런 현장은 저도 처음 봅니다. 이렇게 뭐 장날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매장이 열리는 거라서 싹 다 치우시고 또 이제 가셔요. 네. 다음 장에는 제가 생방송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생방송 또 기다리셨던 분들도 죄송하지요. 네, 다음 장에 뵐게요. 이것은 제 단골집이에요. 칼국수, 팥죽 이렇게 파시는 곳인데 이렇게 여기 화장실 있잖아요. 모서리 첫집이에요. 다육 매장에서 오시다 보면 화장실 모서리 첫집. 여기가 이름이 강원도 초롱집이네요. 강원도 초롱집? 응. 제가 장마다 오면은 저를 뭐 못 만나셨다 그러면 여기서 막 팥죽 먹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항상. 오늘은 이제랑 다 있습니까? 네네. 그럼 이제 국물만 드린대요? 네네네. 오늘은 이제 칼국수 좀 포장을 해가서 친구들과 같이 먹으려고. 자, 이런 데도 한번 오셔서 드셔보세요. 저렴하고 싸고
양도 푸짐하게 해주시고 더 달라면 더 주십니다.